11월 18일 예정된 수능 시험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수능인데요. 다행히 올해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송원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주 연기돼 12월에 치러졌던 지난해 수능.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대규모 응원도 없이 수험생들은 마스크에 의지한 채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되게 답답했죠. 뭐 학원도 제대로 못 가고 사실은 집에서만 있고 그래서 뭐 코로나 안 걸리고 수험장에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백신 수능이 치러집니다. 2022년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은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번 우선 접종 대상자는 고3 학생들과 교직원을 포함한 약 65만 명으로 처음으로 청소년층이 백신을 맞게 된 겁니다. 고3 대상 접종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대상군 접종으로 보호자와 본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접종 대상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처음 실시되는 청소년 접종인 만큼 교육부는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 접종 전후 이상 반응 대책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보내준 그 매뉴얼대로 저희들은 이제 동영상 그 학생들한테 다 보여줬고 가정통신문을 2회를 발송을 했습니다. 접종 전에 주의할 사항, 그다음에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증세, 그 이에 대한 대처 방법,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 수험생 등 고3 재학생을 제외한 9월 모의평가 신청자는 약 10만 9천 명. 이들 역시 올해 대입 수험생으로 간주돼 오는 10일부터 백신을 맞습니다. 다만 접종 이후에도 시험장에서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올해 수능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